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구나. 자, 78에서 82번 지문이고 꽤 긴 지문이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볼까? 우리 모두는 알아요. 정상적인 인간의 주간 활동 주기가 7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번갈아서 얼터네이팅 번갈아서죠. 번갈아서 16에서 17시간을 깨어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4시간 잠을 자고 20시간 책을 보고 봐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브로들리 스피킹, 좀 더 넓게 말하면 수면은 대개 코인사이드 위드 일치하죠. 어두워지는 시간이랑, 이 말은 뭡니까? 어두워지면 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타픽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워부터 요까지 타픽이라고 쓰세요. 여기가 타픽이에요. 타픽을 제시하잖아. 우리의 현재의 관심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이 주기가 수정될 수 있냐에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해석했죠? 있어요 라고 한 건 is가 완전 자동사니까, 그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타픽을 던진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형답게 해놔야 됩니다. 자, 우리 관심사는 뭐야? 지금 우리라고 썼지만 결국은 필자의 관심사죠. 그러면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자, 다음에 뭐야 이거는? 뭐야? 못 읽잖아. 못하죠? 퀘스천. 그렇지, 퀘스천이죠. 거를 붙였으니까. 못합니다. 퀘스천이죠. 퀘스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입니다. 됐죠? A. 문제는 더 이상 학구적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카데믹 퀘스천이 아카데믹 퀘스천, 학구적인 문제라는 게 학업적으로 연구되는 문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생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학문 분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뭔데요? 형광펜 해놓은 부분이죠. 타픽 부분. 사람의 생활 주기가 얼마나 바뀔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삶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아카데믹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카데믹의 반대말은 리얼리스틱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인지 그 뒤에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타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문제는 더 이상 학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왜 위드를 썼는지 알겠죠? 위드 위치. 더 이상 설명 안 해. 너무 많이 해서. 위드 이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쉽게, 용이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사람들이 체인지 바꿀 수 있어요. 뭐로 뭐부터 뭐까지 from A to B 쓰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는 거로부터 밤에 일하는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문제예요. 무슨 문제? 증가된 중요성의 문제. 어디서? 산업에서. 어떤 산업인데요? 자동화가 요구하는 거죠. Insistently, 끊임없이, 계속, 끈질기게, round the clock, 24시간 내내 기계 작동을 요구하는 산업이죠. 24시간 동안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해가 있을 때만 일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일해야 한다면 깜깜해졌을 때 일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야간 근무자. 그쵸? 그러면 핵심어가 이거네요. 문제는 뭡니까? 기계를 24시간 돌려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working in the day 하는 사람이 working in the night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day를 night로. 어떻게? 그것도 아주 쉽게. with 이지하게. 그래서 with 이지에서 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거죠.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일하다가 갑자기 밤에도 아주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보죠. 정상적으로 it take 시간 나왔죠. 누가 뭐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필요하다. it take 시간. 정상적으로 필요해요. 걸려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뭐 하는데 한 사람이 적응하는데 뭐를? 뒤바뀐 수면 일상 패턴. 수면하고 깨어있는 일상 패턴을 말이죠. 그러니까 쭉 자다가 안 자면 적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자,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거 이렇게 바꾸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몸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자, 불행하게도 그것은 종종 산업의 경우인데 그것이 뭐냐면 시프트. 여기서는 명사예요. 근무교대라는 뜻이에요. 시프트. 근무교대. 근무교대가 매주 바뀌어야 되는데 산업의 경우에요. 이건 불행한 거죠. 왜? 바꾸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적응할 만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자, 다음에 구문이 하나 나오죠. 노순어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원래는 had가 많이 쓰이죠. 그쵸? no, sooner 다음에 had, he, got 이런 식으로 had가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학술적 문장이니까 그냥 had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의 루틴에 익숙해지자마자, 일상생활이죠, 루틴은. 그 하나의 루틴에 익숙해지자마자, 그가 또 다른 루틴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의 시간의 많은 부분이 보내지는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바꾸다 볼 일 다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점이 충분히 지금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달라. 원 앤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체 둘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네요. 그죠? 앞부분은 전부 다 뭐였어? 탑픽이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에
The only real solution이 나왔잖아요. 진정한 해결책은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여기 노란 색깔을 칠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개다. 동그라미 칠해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홀리데이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란 색깔 주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제물. 다시 말하면 탑픽을 던졌으니까 솔루션이 되는 거죠. 탑픽의 솔루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원 앤서부터 보죠. 한 가지 해답은 더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각각의 근무 교대를 한 달 단위로 하거나 세 달 단위로 하거나.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반드시 밤낮이 바뀌어야 되는 직업군 중에 대표적인 게 간호사죠. 8시간 근무. 그죠? 아침 8시부터 밤 몇 시까지야? 하나, 둘, 몇 시야? 4시면 집에 가요. 그 다음 날 밤이 4시. 아. 그치, 8시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 일주일 하나? 그 다음 4시 출근? 8시간 근무하고 몇 시야? 몇 시야? 12시에 가나? 그 다음에는 12시에 출근? 8시까지 밤. 와. 무조건 3교대입니다. 간호사는. 일주일 동안 바꿔야겠네요. 일주일 동안 바꾸는지 한 달 동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나? 선생님, 남는 시간 병원 안 가세요? 어. 자기 시간이에요? 어. 오는 직장이나 다 8시간 근무 아니야. 중간에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더 잘 벌죠? 하는 일 없어. 공무원 돼야 돼요. 나 빵빵 놀았어요. 일찍 올 필요도 없고, 때가 안 가고, 그치? 그러니까 학원을 할 수 있었죠. 자, 어디 아니? 자, 최근에 리슨 리서치 바이 먼저 최근에 이 사람이 한 연구를 보면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어? 데리아를 그리고 데리아를 두 가지를 보여주네요. 데리아를 그리고 데리아를 그런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상 습관으로 바뀔 거래요. 수면과 깨어있는 패턴 주말 동안에. 그리고 연구는 뭘 보여주냐면 엔드테 그것이 꽤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적응을 파괴하는데 밤 근무를 2주 동안에 구축된 빌터 구축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다 적응했는데 결국엔 토일에 정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형광펜 했죠. 주제문 완벽한 탑픽 앤 솔루션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위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 앤서는요 한 달 단위로 가봐야 소용없다잖아. 그지? 왜? 열심히 하다가 토일에 그냥 자빠져 잠만 자니까. 그럼 다시 적응해야 되는 거죠. 한 달 내내 밤에 일해도 쉬는 날에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그 하나의 앤서는.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핸드오버. 건네주는데 있는 것 같은데 야간 근무를. 누구에게? 영원히 야간 근무를 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간에 깨어있는 것 지속할지 모르니까 주 휴일 내내 그러니까 주말이 되든 휴일이 되든 이 사람은 무조건 밤에 깨어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솔루션은 뭐예요? 야간 근무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주자죠. 그럼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계속 밤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야간 근무라면 돈을 좀 더 많이 받죠. 자, 가정생활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인데 그게 뭐냐면 나이트 시프트 워커스,
밤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가정생활과 건강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 의해 수행되었대요. 1957년에. 그런데 여자네요. 이 여자가 발견했대요. 높은 인시던스, 사고를, 여기서 인시던스는 사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빈도라고 하죠. 빈도. 그러니까 수면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가정의 파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밤, 낮밤 근무를 번갈아 하는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도 망가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출현도 이 증상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 영원히 밤에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즉 계속 밤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레터 후자 시스템, 밤에만 쭉 일하는 시스템. 이 가장 최고의 장기적 정책처럼 보인다는 거. 그쵸? 오케이. 문제 풀어보죠. 자, 78번. 이 문제가 더 이상 학구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건 왜 그러냐? 1번. 그 문제가 먼저 제기됐으니까, 연구에 의해서. 2번. 교대 근무, 산업에서의 교대 근무가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수면 습관을 바뀌도록. 정답이네요. 이게 실생활적인 거잖아. 처음에 얘기했죠? 78번의 답은 2번이고요. 79번. 이 본문에 따르면 1번. 영원히 밤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육체적 장애를 겪지 않는다고 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끝 단어, no였잖아. no. but no abnormal occurrence였잖아요. 그렇죠? 노가 있었죠. 1번 날라가고 2번 밤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자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밤 근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밤 근무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그렇게 만드니까 자동화되면서. 3번 밤낮으로 번갈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밤과 낮 교대 근무죠. 그죠? 질병들을 경험한다? 정답이네요. 여기서 1, 2, 3의 예가 뭐였죠? 수면장애, 소화불량, 가정파괴였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9번은.